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천억 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을 일으켰던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제2의 신라젠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달 초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건실한 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다 맞아요.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좀 혼란스럽고 충격을 느낀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이 혼자 서 2,200억 원 가량을 횡령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죠. 지금 보니까 회사 자기 자본을 뛰어넘는 규모고 또 상장사 역대 최대 횡령이라는 그런 안 좋은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거래를 당장에 정지를 시켰었고요. 이후에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한 달 넘게 검토를 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장 마감 후에 이 결정 내용이 전해졌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를 결국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거래 정지 상태는 지속이 되고요. 그 이유는 내부 통제가 워낙 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 부실 회계 논란도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소액 주주가 한 2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2만 명의 이런 거래 정지된 주식에 돈이 좀 장기간 묶일 수 있는 상황밖에 지금 초래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금 실질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절차가 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또 2만여 명의 주주분들께서는 얼마큼 더 기다려야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제 회사 측에서는 아무래도 내부 통제에 대해서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재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우선 이 상장 폐지 심사의 과정이 이제 중요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삼심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기업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 시장위원회를 두 번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우선 이제 맞닥뜨릴 기업심사위원회의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상장 폐지 여부나 개선기간이 주어지는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적격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 정지가 풀려서 재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개선기간 종료 후에 한 번 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개선기간은 최대 1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심사위원회가 가장 최악의 경우인데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 3차 이제 시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정을 한다. 다시 한번 확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회사 측이 당연히 이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경영 개선 계획서라는 것을 일단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20 영업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한 4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이제 무너진 내부 통제 제도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그리고 경영 개선 계획을 잘 밟아갈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개선 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보는 게 가장 베스트인 상황인 것이고요. 그럼 주식의 거래 정지는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때까지 마찬가지로 정지가 유지되는 상태로 지속이 되겠죠. 네, 그럼 먼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이 여부가 결정이 될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심사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지도 다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워낙에 실적은 좋았던 기업이다 보니까 회계 쪽으로 좀 무게가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회계 감사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나 또 한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감사의 의견 거절이나 비적정이 뜰 경우에는 이 실질심사랑은 별개로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즉각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개선 기간을 부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거래 정지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익 지속성을 따져봤을 때 뭐 귀시미가 상장 폐지 결정을 즉각적으로 내놓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요. 이제 회사 측에서 지난달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지난해 그런 손실 부분을 반영을 하더라도 순이익이 한 320억 원 상당이 됐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연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44% 이상 증가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지속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피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탄탄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소액 주주도 2만 명에 달한 것 같습니다. 많은 펀드들도 오스템 임플란트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나 뭐 상품 종류도 다양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네. 뭐 삼각한다 이런 이슈도 있고 네, 좀 맞습니다. 1월 기준으로 이 ETF 포함해서 지금 담은 펀드들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은 펀드들이 100개가 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손실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갖고 있는 운용사에서 어떻게 또 실행을 하느냐, 처리를 할 것이냐가 가장 또 중요하고 궁금하실 텐데 네. 일단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일정 비중 보유한 펀드에 이 신규 자금 설정을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용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상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회계상 이제 손실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전체 펀드 100억 중에 20억, 그러니까 20% 비중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았었더라면 20억 중에 이제 10억을 상각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90억 중에 10억이 되니까 이 비중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면 뭐 편입 비중을 줄여서 더 큰 타격을 막기 위해서 좀 이런 조치를 실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수를 따르는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경우에는 지수 정기 변경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을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일단 연간 기준으로 정기 변경이 매년 6월과 12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종목이 이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다면 즉각 이렇게 뺄 수 있는 부분이 되기는 하는데 하지만 이제 신라젠의 경우처럼 거래 정지가 장기화되면 ETF 내에 보유 종목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스템 펀드가 연초 이후에 362억 원가량 또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만 끝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제2의 사건이 또 불거졌습니다. 계양 전기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네. 또야 이런 생각 들지 네. 않으셨어요? 네. 그쵸, 얼마 또 됐다고 한 200억 원대에 달하는 또 횡령 사건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뭐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서 재무제표를 위조를 해서 또 납품처 구매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2016년부터 횡령을 해왔다고 하는데 뭐 횟수로는 5년이 넘는 기간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봤더니 뭐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이 1일 기준으로 하루 마감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제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재무관리 직원부터 뭐 대표까지 보고가 이뤄지는 시스템이고 또 회계팀이 있다면 이중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 시스템인데 그럼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뭐 내부 통제 과정을 아무래도 정말 방심하고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이렇게 찾아봤을 때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진의 위기의식을 좀 잘 느끼고 이것을 강화하는 방안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데 다수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신외부감사법, 그러니까 외감법이 개정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초기 수준이고 좀 정확히 정착이 안 됐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 단계를 많이 거쳐야 한다든지 또 점검 횟수를 늘리는 방안, 이런 내부 회계 관리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첫 번째로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경영진의 자세도 바뀌어야겠죠.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이제 불거진 사건이니까요. 이런 사전 점검에 나서고 좀 의지를 다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로부터 횡령 사건이 줄줄이 터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부 경영진이 조금 더 도덕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내부의 직원들 또한 이에 대해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 인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